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남자.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균형 잡기 어려운 카약을 능숙하게 조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한참. 남자의 카약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인적 드문 유원지에 몇 년째 보인다는 수상한 승합차. 아, 놀러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뭐 노숙한다고 보면 되지.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계속. 자전거에다가 배낭을 몇 개씩 달고 다녀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물도 떠가고 여기서 화장실 볼 일도 보고. 봉고차에다가 무슨 뭐 이거 저 그늘막 하나 치고 거기서 노인네 70대 노인네가 한 분 계시다고. 어디로 가면 돼요, 선생님? 일로 올라가면 되죠. 아, 저 위쪽으로요? 네. 무성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유원지 주변을 수색하던 제작진. 바로 그때. 차인 것 같은데요? 저 멀리 승합차 한 대가 보입니다. 소문의 차량이 맞는 걸까? 일단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계세요? 선생님!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승합차. 가스 버너며 차양막이 펼쳐져 있는 걸 보니 누군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식자재까지 있는 걸 보니 조금 전까지도 사람이 머물렀던 듯합니다. 여기 안에 뭐 이렇게 많은데요? 잡동산인가? 그런데 온갖 짐들로 꽉 차있는 승합차 내부. 사람이 앉을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비좁은 차 안에서 정말 사람이 살고 있긴 한 걸까? 잠시 후 자전거를 탄 사람이 승합차 앞으로 다가옵니다. 차 문을 여는 걸 보니 이 차의 주인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가 싶더니 차 앞에 짐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모자를 벗고 보니 눈에 띄는 백발. 하하,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인데요. 정말 그는 이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에 현장 루커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차 주인이에요? 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차에서 먹고 자고 잠자고.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가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차요, 4년차. 4년째 낡은 승합차를 집삼아 살고 있다는 이 남자. 그 놀라운 삶을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시원한 강변에 자리 잡은 승합차. 남자의 승합차 라이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차 봐도 돼요, 혹시? 차 이거 지저분한데 집에서 살림하는 거라서 엄청 뭐 하세요. 언뜻 잡동사니로 보였던 짐들은 바로 남자의 생활 도구들. 공구에 조리 도구까지 만물상이 따로군요. 아니, 이렇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에이, 이 차 커요. 나 누울 자리 충분해요. 어디서 누우세요? 이 뒷칸, 짐칸. 짐칸이요? 네. 잠잘 때만 들어가면 돼. 매일 밤 남자가 잠을 청한다는 화물칸. 하하, 이렇게 보니 제법 아늑한 것도 같은데요. 집 소개를 마친 남자가 이번엔 자전거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니, 이건 열무 아니에요? 가위 하나로 열무 다듬기 시작. 딱 봐도 손끝이 보통 야무진 게 아니군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열무 김치 담그려고요. 아, 김치를 담근다고요? 예. 개 중에서 담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 예순이 넘은 양반이 강변에서 혼자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요? 굵은 소금을 훌훌 뿌리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치 많이 담가 보셨어요? 어휴, 그럼 4년 됐으니까 많이 담가봤죠. 살짝 안 담가봤다 해도 담근다는 거 재미로 하면 돼요.
재료도 없고 조리 도구가 없어도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남자. 고춧가루 분량도 눈대중으로 척척. 그런데 마늘이 어째 좀 이상하네요. 이건 뭔 마늘이에요? 설탕 마늘. 설탕 마늘? 마늘 상아값에 설탕에 절여놨어. 고춧가루에 설탕 마늘 그리고 액젓을 넣고 물까지 자작하게 부어주면 양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레시피 한번 간단하군요. 여기에 절인 열무를 투하하면 열무 물김치 완성. 그나저나 이게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응. 잘 됐어요? 응. 약식으로 만든 것 치곤 제법 그럴싸한 열무김치가 됐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김치까지 담그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 딴 사람들은 그냥 캠핑 나오는 거고 나는 살려놨잖아. 그러니까 집이나 똑같아야지. 집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식사도 집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생선 굽고 반찬 두어 가지만 있으면 그만이라네요. 이렇게 드세요, 평소에? 이 정도면 황홀하지. 승합차 앞에서 쪼그려 앉아 먹는 밥. 요즘 아무리 혼밥이 대세라지만 홀로 외롭진 않을까요?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집에 있지. 가족분들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움직여야 좀 살 수 있어, 편하게. 집에 편하게 있으면 살 수 없다는 남자. 대체 그는 왜 이런 생활을 택하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밥상을 치운 남자가 분주히 페트병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분리수거라도 하려나 했더니 자전거에 실는군요. 자전거까지 타고 또 어딜 가려는 걸까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물 뚫어요. 물 뚫어요? 네. 물퉁물퉁 비포장 도로를 따라 달리기를 한참.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에 있는 수도가입니다. 그날의 식수를 마련해 두는 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 여기 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에는 물 안 나왔을 때는 저기 30분 걸려서 자전거 타러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데 30분씩 걸렸어요. 다섯 병이면 하루치로 충분한 양. 매일 이렇게 오가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물을 마련해서 승합차로 돌아오면 꼭 하는 일이 있답니다. 길러온 물을 일일이 승합차 지붕 위에 올려두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햇빛에 따뜻하게 데펴야지. 아직 추워. 차가 물 차가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보일러 대신 태양열로 온수를 만든다는 남자. 그런데 이번엔 또 강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그릇 가득 강물을 퍼올립니다. 아니, 수도가에서 떠온 물도 있는데 이건 또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거꾸로 매달아 놓은 페트병에 강물을 쏟아 붓는데요. 아래쪽으로 물 한 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상한 기구의 정체는 대체 뭡니까? 간이 정수기, 간이. 간이 정수기요? 정수기 역할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유물, 부유물. 약간 흙탕물에 있어서 건더기만. 페트병 주둥이에 물티슈를 넣어 필터처럼 활용한다는데요. 이물질을 걸러내는데 그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제법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보니까 깨끗한데요? 아, 깨끗하게 보여.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고. 그렇다면 정수한 강물의 용도는 또 뭘까요? 바로 그때 그릇에 물을 쏟는가 싶더니 손빨래를 시작하는 남자. 허드렛물은 늘 강물을 이용하곤 한다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세제는 과감히 생략. 그런데 이 물로 이제 빨래하시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야, 이 물로요? 네. 이 물 어때도 강물인데. 똑같은 비야. 좀 물결이 색깔이 뿌여서 그렇지. 완벽보다는 편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게 승합차 라이프라네요. 그렇게 남자의 바쁜 하루가 지나고
강변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남자는 뭘 하고 있을까? 밤이 깊었는데도 분주해 보이는 남자. 승합차 지붕에서 무언가를 내리는데요. 아니, 그 물은 뭐예요? 이거 닦아야지, 샤워야지. 야외 생활 4년 차, 물 한 병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있다는 남자. 만져봐, 따뜻하지? 진짜 따뜻하네요. 그래, 따뜻해. 차 위에 올려놓는 게 따뜻해요? 따뜻해져요? 햇빛에 따뜻해져, 아주 따끈따끈해져.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초스피드. 머리 감기부터 세수까지 순식간에 목욕 재개가 끝났습니다. 안으로 다치셨어? 그래서 다치신 거야? 그럼. 뜨거울 때는 샤워식으로 하고 낮에는. 밤에는 간이 셀프식으로 하고. 지릇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은 바로 실내등이라는데요. 불도 들어와요? 아, 그럼 차에 불 들어도 불 안 들어온 차가 어딨어? 다 불 들어오지. 실내등.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가 싶더니 힘겹게 화물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남자의 잠자리. 잠들기 전엔 정리정돈을 해서 쾌적한 잠자리를 만든답니다. 옷장이에요? 여기는 제일 필요한 거, 빨리 많이 쓰는 거. 수건, 요거는 윗도리, 요건 바지, 요긴 양말. 어수선해 보이긴 해도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다는 남자. 선생님 안 좁으세요? 안 좁아, 이거 좁아. 이렇게 주면 얼마나 넓은데. 승합차 화물칸이 침대보다 더 아늑하다는 남자. 그는 왜 이런 삶을 택한 것일까? 예전엔 무슨 일 하셨었어요? 우체국 다녔었지. 편지, 소폭 그런 거 교환 작업했지. 우체국 공무원으로 규칙적이고 바쁜 삶을 살았던 남자. 하지만 정년퇴임 후 찾아온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그는 활력을 되찾기 위해 승합차를 몰고 나왔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출근했던 사람이 어떻게 집에 있어? 못 있어.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집에서 물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지. 근데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카톡방에다가 사진 쭈르르 올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지. 무소식이 희소식. 그래도 늘 그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한다는 가족들. 겨울 되면 언제 들어와? 그렇게 물어봐. 겨울 되면? 그러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집에 가지. 크리스마스 때는 왜 가세요? 겨울이니까 동면하러 가야지. 오늘도 남자의 승합차 라이프는 이렇게 무사히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일까? 남자가 바깥에 놓인 짐들을 일일이 승합차에 싣기 시작합니다. 차를 몰고 어딜 가려나 했더니 아니 운전석까지 짐을 실으면 어떡해요? 어디 가시게요? 응. 차 타고 안 가시고요? 집이 움직이는 거 봤어? 집 안 움직여.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외출에 나서는 남자. 마지막으로 문단속까지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멈춰선 곳에 의외의 물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 카약 아니에요? 카약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건 내 이동수단이야. 이동수단이야? 자가용. 이 카약이 바로 남자의 자가용. 카약으로 이동을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거기 좀 들어봐. 어디 잡으면 돼요? 손잡이. 뱃놀이하기 좋은 날씨 같긴 합니다만 카약을 타고 어디까지 갈 작정인 걸까요? 카약 타고 어디 가시는데요? 강 건너가요. 카약에 딱 자리를 잡고 앉더니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남자.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균형 잡기 어려운 카약을 능숙하게 조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한참. 남자의 카약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무려 4km 이동 끝에 도착한 강기슭. 카약을 잘 정박시킨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강 건너 이곳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걷고 또 걷는 그를 쫓아가기를 한참. 남자가 당도한 것은 다름 아닌 마트입니다. 아니 선생님, 마트 오신 거예요? 먹을 거 사러 와야지. 간식부터 이것저것 골라 담는가 싶더니 간단하게 장보기를 끝내는 남자. 에휴, 겨우 이거 사려고 강을 건너왔다고요? 카약 타고 오세요, 마트를? 예. 예, 걸어오기는 좀 멀고 그래서 카약 타고 지름길로 올 수 있어요. 강 따라 내려오면 돼요. 인적 드문 외딴 곳에서 지내다 보니 간식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상황. 자전거로 1시간 넘게 걸릴 거리를 카약 덕분에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네요. 선생님, 카약은 언제부터 이렇게 타신 거예요? 오래됐지. 15년 됐어. 15년이요? 응. 내가 그 직장 다닐 때 서울이었거든. 서울 한강 옆이라서 한강에서 내가 카약으로 좀 출퇴근 좀 했었지. 우체국 공무원 시절 성산대교에서 한강 철교까지 카약으로 출퇴근을 한 적도 있다는 남자.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다 보니까 양손 균형 운동이 허리에 제일 좋다래가지고 요거 하게 됐지. 카약 노젓는 거 하게 됐지. 한때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에도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카약을 꾸준히 타설까요? 이제는 거뜬히 움직일 수 있게 됐답니다. 다시 돌아온 승합차 하우스. 오늘은 오래간만에 대청소에 나서봅니다. 화물칸에 깔려있던 이부자리도 걷어내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 자주 하세요? 자주 하지. 먼지, 집이... 먼지 많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자전거가 차 안으로 들어오잖아. 공간이 좁다 보니 틈날 때마다 청소는 필수. 청소가 끝나면 깨끗하게 이부자리를 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청소 다 끝나신 거예요? 응. 누구의 손도 빌릴 수 없는 야외 생활. 남자가 이 생활을 고집하는 데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집사람은 아직 일 다니고 있고 애는 아직 공부하고 있고 나만 정년해가지고 집에서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편한 건 좋은데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뭐 돈은 조금 연금 나오니까 돈은 안 벌어도 돼. 그래서 내가 그 연금 나오는 걸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야전에서 내 꿈을 펼치는 거야. 환갑을 넘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남자. 그에겐 지금이 바로 꿈을 실현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니 이 양반 또 뭘 하시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나. 나무판 하나를 들고 오더니 조수석 밑에 두는데요. 이번엔 차 안에서 뭔가를 또 꺼내는 남자. 그러더니 나무판자 위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아무튼 허리 복근 운동.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고 네. 아무튼 내 주변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직접 개발한 기구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지. 운동했는데. 이번엔 조수석 아래에서 고정된 줄을 꺼내는데요.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양부터 수상하네요. 아따 양반, 체격이 보통 다부진 게 아니네요. 이것도 직접 개발한 운동입니까? 힘들어.
요건 노젓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 팔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리로 밀어요. 이건 다리 운동이야. 남자가 운동을 거르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야전 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야전 생활을 이겨내려면 정신도 강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몸도 튼튼해야 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야외 생활. 남자는 철저한 자기 관리야말로 승합차 라이프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남자의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가 탄생하게 될까? 먼저 각종 채소부터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그가 매일같이 먹는다는 특별한 영양식이랍니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써서 썰어 놓으세요. 잘게 쓸면 힘들지 도마도 없는데. 간단 요리의 대가답게 진짜 캠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선보이겠다는 남자.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어라? 이건 또 정체가 뭔가요? 소고기. 소고기요? 채소에 소고기. 하하, 무슨 요리인지 당초에 감이 안 잡히네요. 체력은 능력. 잘 먹어야 돼. 소고기부터 고사리까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몽땅 투하한 정체불명의 음식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정체불명의 재료가 등장하나 했더니 이건 미역 아닌가요? 미역을 불리지도 않고 드시는 거예요? 난 편하게 이렇게 먹어. 간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간 안 해도 돼요. 아, 간을 안 한다고요? 예.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돼지 앞다리살. 하하, 이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네요. 몽국이에요? 응? 미역국. 이제 소고기 미역 되는 거야. 소고기 미역 고사리국. 하하, 끓으면 끓을수록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양념 없이 그냥 미역이 약간 간간한 맛. 그리고 다른 거에 그 고유한 맛이 얽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절대 양념을 하면은 그 맛이 다 잃어버려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위해 양념도 하지 않는다는 미역국. 자, 맛 한번 볼까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아무 맛도 안 나? 네, 아무 맛도 안 나. 그렇지, 따져보면 아무 맛도 안 났지. 나는 이 맛이 맨날 먹던 거니까 이 맛이 맛있는 맛이고, 처음 먹는 사람은 싱거운 맛이야. 그래서 아무 맛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안 먹어. 집에다 해놓으면.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내 입맛에 딱 맞게 차려낸 오늘의 밥상. 스스로 터득해낸 것이기에 자부심도 남다르다는데요. 그래도 가끔 아내의 손맛이 그립지 않을까요? 혼자 드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바빠, 먹기 바빠서 외로울 생각 들 새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 나가 지금 잘 먹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집사람이 걱정 안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가족의 마음을 알기에 남자는 더욱 끼니를 잘 챙겨 먹으려 합니다. 며칠 후 강가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약을 타고 또 어디론가 떠날 참인가 본데요. 세차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급한 용무가 있는 듯합니다. 대체 남자는 어딜 향해 가는 건가? 그렇게 한참 노를 저어서 도착한 곳은 조약돌이 예쁜 강가.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와, 완전 파라다이스. 멋있잖아. 뭐가요? 어이, 경치를 여기를 봐. 나를 보지 말고. 여기. 그림 같은 들판의 풍경. 흐드러지게 핀 들꽃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걸까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꽃 피고 풀 있고 바위 자갈밭에 강가에 바위에. 이야. 꽃 구경도 다 했으니 이제 돌아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카약을 띄우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약의 해치를 열어서 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남자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에? 이건 텐트 아니에요? 자갈밭 위에서 텐트를 펼치기 시작하는 남자. 남자는 왜 텐트를 설치하려는 걸까요? 텐트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잔다야지. 여기서 잔다고요? 자동차 타고 가면 오토 캠핑,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캠핑, 카약 타고 가면 카약 캠핑. 승합차에 살고 있지만 종종 야영을 즐긴다는 남자. 카약을 타고 다니다 경치 좋은 곳을 발견하면 즉석 캠핑에 돌입하곤 한다는데 이럴 땐 간편식이나 빵으로 허기를 채우는 게 철칙이랍니다. 한참 노를 젓고 나면 무슨 음식이든 꿀맛이겠죠. 아, 이런 데 나오면은 이렇게 드세요? 어차피 좀 깨끗하게 먹고 조용하게 먹고 조촐하게 먹고 그러면 쓰레기도 안 나오고 아무튼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가야지. 서서히 어둠이 찾아드는 강변. 남자는 작은 불빛을 밝히고 이 순간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지요. 그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분명 어떻게 보면 생고생이고 또 청승 맞고 멀쩡한 집 놔두고 이건 뭐 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아서 하는 거거든. 좋아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지 뭐. 하늘을 지붕 삼아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